준비는 되셨겠죠? 물론이지. 자, 의식을 시작해볼까? 준비 완료! 그렇죠! 찍어라! 찍어라! 정답을 찍어라! 잘 친다! 잘 쳐! 시험을 잘 친다! 수고가 많네. 이것 좀 마셔. 오빠가 웬니? 아무튼 고마워. 미역국이잖아! 미역, 미역! 미끄러져라!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빨리 찹쌀떡으로 중화시켜야 돼! 어여 먹어! 아이고, 이 볼펜이 바닥에 떨어져... 이럴 때는 볼펜이 바닥에 붙었다고 해야죠. 아, 그렇지. 미안해요. 대신 이걸 가져왔으니까 든든할 겁니다. 자, 초대형 리클로 말한다. 합격한 김합격 포스터 한정판도 있단다. 야! 넘치는 파워! 공부하려는 수능 자신감 100배! 야! 수능 그 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수능이라는 목표만을 보고 달려온 학생들은 시험이 끝나고 나면 허탈감과 상실감에 정신줄을 놓게 되곤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철저한 상담이 필요하죠.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척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리도 수능 본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괜찮으려나? 여보, 애들은 뭐예요? 아휴, 아직도 자는 모양이에요. 당신이 좀 깨울래요? 정신아, 주리야, 저녁 8시다. 달이 중천에 떴어요. 엄마 밥. 그래, 금방 해줄게. 엄마 밥. 그래, 금방 해줄게. 오빠, 나 마도사 질렸는데 검사로 바꿔볼까? 검사 좋지, 변호사도 좋고. 검사는 스케줄이 어떻게 찍어? 게임 웹진가 보면 가이드 올라와 있어. 그거 봐. 아, 맞다. 길도장님이 오늘 전전사냥 간댔는데. 이번엔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네. 그럼 10분 후에 정신줄 던전 앞에서 봐. 오케이. 저게 무슨 소리예요? 게임 얘기요? 아마 그럴걸요? 주리 정신줄, 당신이 원위치 시켜놔요. 주리까지 정신에 꼴라면 나 집 나가버릴 테니까. 에이, 설마요? 나 농담하는 거 아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위치 시켜놓을게요. 여기가 그 문제의 장소입니다. 그렇군요. 걱정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제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 잠깐 실례 좀 할게. 사람 살려! 저기 뭐야? 나오면 안 돼! 이 일을 어쩌지? 이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정도잖아! 라라라, 더 이상은 못 참아. 내일은 집에 나가야지. 저 아줌마가... 더 늦기 전에 애들을 되돌려놓고 했어! 이 녀석들! 먹고 돌아와라! 여기 어디 분명히 단서가 있을 거야. 주리를 정신 차리게 할 만한. 그렇지, 우리 주리가 제일 좋아하는 지방 파이브 바로 저거야. 이번 달 보너스가 통으로 날아가는구나. 주리야, 이거 봐!
안 먹히지? 지방파이브. 그래! 지방파이브 콘서트 티켓 무려 3장이야! 지방파이브. 그래! 제일 앞자리 스탠딩 석! 지방파이브! 지방파이브!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효과가 너무 좋잖아.